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3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공실입니다. 지금 중등부는 고등부랑 합쳐져서 옆에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이 아닌데 왜 여기서 예배드리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내에 지금 남아있는 넓은 공간이 여기랑 청년부실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청년부실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넓어서 여기로 당분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마 조금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분이 굉장히 새롭고요. 제가 혼자 계속 녹화를 했거든요. 굉장히 뻘쭘하고 이상하고 더 좋은 거는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빨리 끝나서 좋긴 한데 뭔가 이제 그 예배를 진행하는 느낌은 안 들었고 그냥 혼자 이렇게 강의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조금 그런 부분은 넘어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오늘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여정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언약의 여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제로 시작 누림 또 집중 응답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의 여정이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응답들이 결국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가 요겁니다.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감사하고 계신가요? 감사하시는 분도 있고 감사 안 되는 현실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감사라는 부분을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평생을 불신앙 가운데 투덜거림, 불평, 비교의식 이런 게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뭐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라는 부분이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순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처절하게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왜 감사가 안 될까? 분명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감사가 없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제가 생각한 부분은 내 생각과 다른 응답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기준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인생, 내가 세워놓은 응답 거기에 지금 뭔가 하나님 다른 이제 부분을 응답을 주시면은
이게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가 안 나옵니다. 또 오늘따라 글씨가 참 엉망이네요.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타종교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이건 것 같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는 뭐 절에 가서 막 전화. 뭐 확실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그 존재가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나 그런 거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100% 응답하시나요? 철저하게 100%? 아닐 때가 저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요. 아니 왜 내 건 안 들어주지? 왜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거야? 그런 불만.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감사가 안 돼요. 이상하죠. 아마 대부분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내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역시 예 그렇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면 굉장한 함정에 우리는 빠져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다 채워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대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준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도 지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직장 가보니까 잘 안 돼요. 진짜 탄탄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가정은 이럴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육신의 응답에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고 또 좋은 응답 속에 매일 있기를 원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이런 것들로는 감사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위드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응답,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매일 체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에 대한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피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평안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건 이상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그게 난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물론 그렇죠. 필요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힘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셨나요? 아,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 뭐 교회를 간다던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막 짜증이 막 밀려와. 아, 막 스트레스가 막 밀려온다. 큰일 납니다. 그럼 진짜 하루가 힘든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주셨고 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왜 자꾸 감사가 안 되고 걸릴까요? 저는 여기인 것 같아요. 나에 걸려 있어요. 내 응답에 걸려 있어요. 내 필요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응답 안 오면은 하나님 보고 없는 거야. 이상한 믿음과 이상한 신앙, 이상한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전혀 감사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강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답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참 정말 어떻게 하다가 큰 돈을 벌게 됐다고 칩시다. 아주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 기쁨이 좀 오래 가겠죠. 근데 그 기쁨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은 죽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시작이죠. 물론 뭐 아담 때부터 이 언약은 이어졌습니다만 바벨탑 이후 흩어진 인간들 11장이죠. 그 다음에 갑자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딱 튀어나오죠. 근데 그 아브라함도 물론 믿음의 계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콕 찍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시 시작하셨어요. 왜냐? 언약을 이어온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은 무엇이냐? 뻔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안 것뿐만 아니죠. 완전히 각인했어요. 이 언약을 받고 전달했다. 어떤 여인의 후손이죠. 또 언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마 아브라함은 요 관점을 가지고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야 뭐 지금 언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냥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됐겠죠.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피제사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고 이거를 이삭에게 전달한 겁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의 근원. 지금은 뭐 성경 좀 번역돼가지고 복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는 축복이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유목 생활이기도 하지만 계속 옮겨 다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그 현장, 그 가는 곳마다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 복의 근원, 에덴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어도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에덴의 축복을 누르게 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진짜 좀 어려운 현장이죠. 이슬람권에 간다던가 뭐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좀 어려운 현장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한 에덴의 축복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이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두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은 좀 꿍시렁거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게 지금 여기 터를 잡고 지금 이 지금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는 중간에 막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따졌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강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순종, 저라면은 아마 아들 아브라함처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거든요. 만약에 첫째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목사 이걸 떠나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습니까? 100살에 낳았어요. 이 아들이란 존재가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걸 물려줘야 되는 단 한 명의 아들이 앞으로 못 날 것 같아. 100살이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얼마나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치라고 해놓고서 이미 준비했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니 올라올 때는 없었던 순양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고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려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성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랬다라는 그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살아온 그 여러 가지 삶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달아보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에 순종으로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 이제 가끔 만나 뵈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김구 목사님 얘기랑 막 본인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지만 섣불리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 아, 저 믿음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자신 있게 또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과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육신의 응답, 다른 어떤 신비적인 그런 거 말고 순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이 아브라함의 응답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배를 아주 통해서 축복을 누렸던 존재입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봤단 말이에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축복과 비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또 이삭이 체험하게 됐던 거죠. 이삭은 굉장히 아마 각인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리아 산의 기억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각인된 거예요. 예배에 각인된 거예요. 피의 제사에 각인된 겁니다. 그리고 대속에 대한 그 어떤 그 응답이 아마 각인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순양이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물이죠. 그 대속물에 대한 각인. 아 그렇구나. 언젠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이삭이 지금 이 예배라는 부분이 굉장히 잘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축복이 따라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 치고 실패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축복이었냐면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삭이 받은 축복, 100배의 축복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남들보다 100배의 축복이 온 거예요. 씨앗 하나를 심어도 100배가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했는데 왜 100배가 나올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신자들이랑 똑같이 경쟁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르다니까요. 아브라함 때 만들었던 그 우물,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우물은 거의 뭐 석유나 금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유목 생활이기 때문에 양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그 어떤 이제 그 지역이 뭐 아무데나 그 땅 판다고 뭐 우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있잖아요. 수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잘 파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 파놨던 그 우물들이 이 이삭 때도 이어져서 오는 거죠. 근데 이삭이 너무 농사를 잘 짓고 너무 이게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 가야죠. 이사 가는데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우물 파는데 무슨 제주꾼이었을까요? 막 수맥을 막 보면서 아 저기다 파면은 우물이 터질 것 같이다 이런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물 터질 수밖에 없는 곳에 가서 멈추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복의 근원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은 어느 곳에서 무얼 하든 터지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의 응답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부분은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딜 가도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육신의 응답으로만 보지 마시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의 축복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누림의 비밀입니다. 이삭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이 성경에 또 나와 있죠.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반드시 하나님과 미리 한번 소통하고 나오시면 참 좋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사실 그냥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갑니다. 전날이라든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한 기도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응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비 부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뭐 계층에 교사로 헌신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것,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가치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이 이삭처럼 예배의 축복을 전달해라. 전 이게 최고의 자산인 것 같아요. 이거를 물려줘야지 막 이상한 땅을 물려주고 이상한 재산을 물려주고 그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도박 몇 번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다 이제 결혼하실 거니까 자녀에게 좋은 거를 자꾸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전달한다. 끝나는 겁니다. 더 어떻게 뭘 좋은 걸 주겠어요? 야곱은 기도의 비밀을 안 사람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집중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과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청년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응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 전문성도 힘들어요. 이게 없는데 뭐 좋은 배우자 그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근데 약간 뭐 제가 볼 땐 좀 얍삽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미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 큰 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미 언약이 이제 전달됐는데 어떤 일이 있죠? 적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야곱이 형한테 팥죽으로 장자권을 얻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얍삽합니다. 근데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팔란다고 또 팔아 형은. 그럼 뭐냐? 에서는 언약의 중요성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될 때가 돼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정보를 들은 이 야곱이 형으로 분장해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내요. 이 부분도 참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만큼 필사적으로 이 언약의 중요성과 축복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장자권 그 축복 받은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되잖아요. 형이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돌에 누워서 자는데 천사들이 오면서 사닥다리 보이고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축복을 내가 너한테 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건 뭐냐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렇게 하고서 야곱이 이제 거기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막 하다가 또 성공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에서 형이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그냥 마중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군사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옵니다. 무섭잖아요. 큰일 났네.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래서 또 꼼수를 쓰죠. 형을 줄 선물들과 이제 뭐 시종들을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가지고 기도를 또 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부니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얻은 축복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공이라면 좀 그렇고 큰 그런 사역을 하셨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자 목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전문성이 뭐 사장되고 뭐 아무리 그렇게 어려워도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알죠. 꿈꾸는 자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꿈을 통해서. 37장에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이라는 부분, 이 비전이라는 부분은 요셉이 원해서 꾼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한번 해봐야겠다? 해볼까? 하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뭘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고민이 되는 만큼 기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도로 집중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비전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이상하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요셉 아시죠?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떨어뜨렸잖아요. 죽음의 위기.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혀요. 인생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죄수로, 아니 노예로 끌려갔는데 감옥을 갔어. 끝난 거지.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발판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모르겠습니다. 뭐 잘 된 일도 있고 좀 실패한 일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발판이라면 축복입니다. 그쵸?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맞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죠. 이 요셉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히 언약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계속 전달해 놓은 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예배의 축복을 알았을 것이다. 그걸 몰랐다면 많은 그 불신자, 그 이방인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못 봤을 겁니다. 아마 요셉은 나홀로 예배에 성공했을 것 같아요. 예배. 그러면서 혼자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아마 일반 사람이었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듭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기도.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결국 마지막이 어딜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비전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안 나왔거든요. 뭐가 안 나왔냐면 누구랑 결혼했는지가 안 나왔어요. 저 이후 이제 언약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배우자를 잘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냐면 언약의 가정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 이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도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외삼촌 딸이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뭐냐면 언약의 그 가정, 언약을 아는 가정을 이루도록 계속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결국 언젠간 결혼할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복음을 깨달은 언약의 가정 안에서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으로 끌어당겨도 됩니다. 그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이 언약이라는 부분이 순수하게 이어져 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언약의 가문 안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 뭐 갈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시작하시고 또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또 언약 속에 집중을 주실 것이고 분명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예, 이 네 족장을 통한 언약의 축복들을 한 주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결국 오직 복음이구나. 우리가 결국 오직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한 집중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여러분이 책을 읽고 뭐 경제의 축복을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중에 돌아보면은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이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응답들을 함께 받으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축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11시 반부터 시작되는 강단 우리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불신앙을 깨트리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예배를 기다리며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